이야기도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칠천근이 돌아갔다니, 이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임상옥 그놈이 무슨 수작을 부린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동안 파악한 정황으로 볼 때 만근을 확보할 가장 유력한 상단은 경상 김중진 대방과 저희 송상이었습니다. 상단의 규모나 자금 능력으로 보면 칠천근을 따낸 만상이나 만근을 따낸 이영환 상단 모두 송상과 김중진 상단에 비할 바가 못됩니다. 더구나 저희는 이번 인삼교역권 결정을 쥐고 있는 김두식 대감께 막대한 뒷돈까지 썼는데 이런 결정이 나왔다는 것은 도저히 승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르신, 선회청에 정식으로 항의를 해야 합니다. 이대로 물러날 수는 없습니다. 상심이 크시겠지만 3천근이나마 획득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 여겨집니다. 저희가 획득한 3천근이면 그간 책문과 영경에서 해오던 거래량에 비해 적은 양이 아닙니다. 내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 송상보다 두 배, 세 배의 물량을 딴 성단이 있다는 게다. 조선은 좁은 나라다. 조선 팔도에 아무리 많은 성막을 개설하고 조선의 상권을 쥐고 흔든다지만 인삼교역으로 얻는 이문에는 비할 수가 없다. 지금 만사이 확보한 물량이면은 한 해 10만 냥이 넘는 이문을 남길 수도 있고, 그 이문이면 조선 팔도에 산재 있는 송사에 얻는 모든 이문을 넘어서는 것이다. 내가 지난 수년 동안 의주 상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공을 들인 것은 바로 인삼 거래 때문이다. 근데 만사에게 그만한 물량이 주어진다면 우리의 노고는 모두 수보로 돌아갑니다. 이번 결정이 기정사실화된다면 우리 송사는 향후 다른 상단과의 경제에서 뒤처지게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조선 상규를 지고 있던 우리 이치는 좁아지고 조선 상대의 서열이 뒤바뀌게 될게. 아무튼 이번 상단 배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소상히 알아보거라. 여르신. 알아보았느냐? 예. 경상 이용환 상단은 1만 근을 얻었고 만상 임상옥 상단은 7천 근을, 송상은 3천 근을, 경상 김중진 상단은 1천 근을 얻었답니다. 대방어른은 어찌하고 계시더냐? 예. 사랑채에서 단영아 씨랑 함께 계십니다요. 알았다. 그만 가서 일 보거라. 예. 술맛 좋다. 이맹수, 예.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지? 오늘은 마음 통 놓고 마음껏 마셔. 한 잔 받아. 예. 아, 근데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난 말이야 그저 한 천근 정도 따내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무신수 송상을 누르고 7천근이나 따낸 거야? 내가 이맹수가 장사수 안 좋은 거는 진작에 알았지만 그 이번 일은 장사수안보다 뒷돈을 얼마나 쓰는가로 결정이 된다고 하지 않았나? 자네 박종경 대감댁 문상 갔었을 때 얼마를 써낸 거야? 만냥 2만냥을 낸 유상대상들이 줄줄이 떨어지는 거 보면 한 5만냥 써낸 건가? 돈은 쓰지 않았습니다. 응? 아니 한 푼도 안 쓰고 따냈단 말이야? 박종경 대감이 지정신이 아니고서야 뒷돈을 그렇게 많이 쓴 유상내상을 제치고 왜 우리한테 인삼교육권을 줬단 말인가? 저희가 인삼교육권을 얻은 것은 그간 전국과의 무역 경험을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박종경 대감과 있었던 일은 훗날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자, 드시죠. 아, 드세요. 김행수 계시오. 아니, 이건 우연한 목소리인데. 오셨습니까? 기니 할 말이 있는데 시간 좀 내주시겠소? 드시죠. 자네들은 예서 기다리게. 예, 아씨. 내심 만상은 어렵겠다 여겼는데 인삼 교육권을 따내서 적잖이 놀랬소. 이맹수 뜻대로
조만간 송상에 빼앗긴 의주 상금까지 되찾게 됐어. 산밭을 확보하는데 큰 돈이 들어갔다 들었습니다.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우리 유상은 중강에 인삼 밀거래까지 못하게 생겼으니 앞길이 막막하오. 내 이맹수한테 정이 있어왔소. 말씀하십시오. 만상에서 확보한 교육량 중 다만 얼마라도 우리 유상에게 넘겨주시오. 거래로 생긴 이문 중 절반을 만상이 주겠소. 그간 저희 만상이 어려울 때마다 유상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기회이니 아무 심려하지 마십시오. 고맙소, 이맹수. 이맹수, 그 동네 내상 김승화 도반께서 오셨네. 예. 자, 그럼 살펴가십시오. 가세. 내상 도방 김승화요. 임상옥이라 합니다. 어인 일이십니까? 기니 할 말이 있어. 외국 상인들과 거래를 하자면 인삼이 꼭 필요한데 우린 교역권을 따내지 못해서 입장이 어렵게 됐어. 자, 만나요. 상급을 줄 테니 우리한테 물량 좀 넘겨주시오. 아직 저희도 확보한 물량을 어찌 처분할지 계획된 것이 없습니다. 도방으로 뜻은 잘 알았으니 추후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맹수, 잘 좀 부탁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예. 아니, 저 성금까지 내밀었는데 왜 안 받은 거야? 인삼 교육권 문제로 많은 돈이 들어가설랑 우리한테 지금 당장 필요한 건 현금일세. 앞으로 더 높은 이문을 제시하는 상단들이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칼자루는 우리가 쥐고 있으니 조급할 거 없습니다.